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라마입니다.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새로운 팬메이드 신규 한손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손검은 바로 이 발레이븐의 발톱이라는 한손검입니다. 네, 이 발레이븐의 발톱은 이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별의 칼날이라는 이제 어쌔신 크리드 멘토 길드 회원들의 이제 팬메이드 한손검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멘토 길드 팬메이드 아이템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멘토 길드 회원으로서 이걸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체험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검의 외형부터 보시면 이제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의 그 마크죠. 네, 그 로고 마크가 이렇게 칼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뭐 외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한, 네, 깔끔하게 좀 표현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발레이븐의 발톱 특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길 보시면 이제 마무리 적중 시에 근접 피해가 증가하는 특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전을 봤을 때 저는 살짝 좀 아쉽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 마무리 적중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참 좀 아쉬운 약간 그런 느낌의 특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왔던 별의 칼날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별의 칼날 스펙이 이렇고요. 그리고 발레이븐의 발톱 스펙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수치적으로 다섯 개의 수치가 모두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둘 다 까마귀 계열 아이템이란 점도 똑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둘 다 팬메이드 아이템이다 보니까 어느 것에 더 좀 더 스펙을 좋게 하기는 좀 애매했나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아이템 스펙은 같고 외형과 특전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한손검으로 이제 쌍검 전투 장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상 라이나마였습니다.